안녕하십니까, 이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대개 300의 고기질 타일 시공을 했는데요. 블루는 시공을 할 겁니다. 저희가 홈맨트로 이제 첫 시작을 좀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구현하려고 하면 홈맨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홈맨트에 대해서 4가지 작성 정도 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시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홈맨트는 리액션 고급 내장 블루이라고 써있어요. 블루폭이 3mm 미만, 5mm 이상은 시공을 금합니다. 주사가 그만큼 곱다는 거거든요. 3mm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어떤 타일이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포에 500cc에서 600cc 첨가가 되어 비비고 나서는 1시간 내에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소량이기 때문에 손으로 비벼서 간단하게 시공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제 저희가 기대 테라스예요. 이쪽은 백색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 밑으로는 비둘기색, 그다음에 퍼핏에 들어간 다음에 흑색으로 할 거.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주의할 점이 스펀지를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백색은 백색 스펀지를 써야 되고 비둘기는 비둘기색 나눠서 시공을 하셔야 돼요. 줄눈이 여기는 백색에다 저기는 비둘기였는데 백색이 비둘기하고 섞이는 경우가 있고 비둘기가 백색으로 섞여서 엉뚱한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들게 DIY를 했는데 망치게 되면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줄눈은 타는 일이 없고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물은 물하고는 이게 통하고 고무 물론 흑손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면적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가볍고 유용하고 탄력이 좋아요. 그리고 에폭시물로는 이렇게 좀 상파나 이런 분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수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무에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을 이제 500cc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뭐 세 줄 정도 가는 거라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죠. 물성은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쭉쭉쭉 파발하신 다음에 고무에라를 이용해서 계단으로 보시면은 하얀 물이잖아요. 이 하얀 물이 다른 줄눈 색하고 섞이면은 화사의 원인이 되거든요. 줄눈 고데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으면은 문제는 없잖아요. 스펀지는 빨아도 색이 묻어나기 때문에 화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펀지는 항상 색깔별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면은 다른 주머니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은 아주 완벽해집니다. 이번에는 비둘기색. 오늘 기온이 이제 35도거든요. 물매지라고 하는 뭐 정도 수준의 거하고는 좀 일선 많이 다르죠. 안쪽까지 들어가야지 좋거든요. 물론 접착제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은 줄눈에 영향을 줘서 좀 떼는 게 좋겠지만 줄눈은 좀 채워주는 게 화사에 대해서 좀 안정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이라고는 이 정도 긁어주시고 스펀지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여러 번 닦아줘야 되는데 잔여물이 남잖아요. 물티슈로 하고 손이 없거든요. 자, 이제 컬러 홈맨트 커피세. 시멘트는 항상 이게 신기한 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물을 좀 넣잖아요. 그러면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넣으세요. 이게 닦으면 닦을수록 이제 색이 진해지면서 발효 차이로 인해서 좀 닦기가 쉽진 않거든요. 바르고 난 뒤에도 닦으셔도 되고 굳어서 전혀 손수일 감각이 없다 그러면 헤어 클리너로 하시면 되거든요. 봄마름이 있어서 한여름이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닦였고 검은색 블랙 색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강은 커피색이나 흑색이나 색하거든요. 땅은 많이 보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줄을 넣어 봤는데요. 색상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네 가지 색상 홈멘트를, 컬러 홈멘트를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타일을 직접 가면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